이번에는 기초편을 연수한 것을 가지고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담을 만들어서 꽃이 활짝 핀 꽃 중에서 살짝 나 있는 쪽을 향한 그런 꽃을 그려보겠습니다. 꽃을 높여야 한쪽이 짙고 위쪽을 보는 꽃을 꽃이 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잎은 녹색을 잘 섞어서 이렇게 잎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무색과 이렇게 섞은다 하겠습니다. 저는 꽃받침을 그리기 위한 것입니다. 꽃받침을 다시 먹을 찍어서 그때 비벼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. 그 다음 잘 찍혔죠?
사실을. 나무에 직각이 되게 이렇게 가시는 위에 새로 자란 새순에 있는 가시는 작고 밑에 줄기에 있는 가시는 큰 것이 아니고 단단하기는 그런데 위에도 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밑에도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. 이런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가시가 단단한 것은 위쪽이 단단하고 아래쪽이 단단하고 위쪽은 연한 가지가 있습니다. 다음 인맥은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. 조금 빠른 편인데 다 그린 다음에는 이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그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.